동화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난 남배가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 새장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행복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양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2017년 10월 첫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감사절기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요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에는 성령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령수양회는 부모가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가 부모를 알아가는 가족캠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회비는 2만원입니다. 언제 하나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교회의 큰 영적잔치인 제10차 40일 응답기도회가 10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은혜 받기 위하여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합시다. 갈렙신방이 사업장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렙신방은 사업장으로 찾아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의 만남을 갖는 신방입니다. 갈렙신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 꽃꽂이는 박명석 권사님과 김영희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그리고 김승민 어린이가 첫돌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한가위 밝은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주양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2017 9월 마지막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실까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예배를 드린 조이서 어린이와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함께 주양의 새 가족으로 오신 오승아 성도님 그리고 오현서 성도님 회주의 청년까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기적의 20일 수료식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 한마음체육대회 다들 함께 하셨나요? 행복한 교제와 뜨거운 경기가 있었던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진 시간이었죠. 그 열정의 주양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는 실력이 있는 이곳은 주양입니다. 할렐루야!